오늘 제목이 이제 큰 제목이 생명의 나라 건축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를 스스로 자천하기를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참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혼인집에서 하는 일은 신랑을 신부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신랑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의장대에 있었어요. 뭐 의장대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 생활을 하면은 이제 그렇지만 매일 받는 훈련이 뭐냐면은 그 걷는 훈련입니다. 예. 걷는 그걸 같이 걷는 훈련을 갖다가 제식 훈련이라 그래요. 그 제식 훈련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식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 딱그 대장이 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기준.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모여야 할지 그게 기준점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열 행대로 모여, 뭐 아니면 뭐 3열 종대로 모여, 뭐 4열 종대로 모여.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행대로 모이느냐, 종대로 모이느냐, 그몇 열로 모이느냐, 그게 다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질서가 생기는 거죠. 질서가. 예, 기준점이 없으면은 질서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제식 훈련을 그 기준점이 생겼을 때 제식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걷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걷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걷는 거는 전부 다 발도 맞아야 되고 팔는데는 팔도 맞아야 되고 보폭도 맞아야 되고 이 열과 횡이 다 질서정연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훈련을 특히 저 군대 생활할 때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한달 보름 전부터 그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 훈련을 하다가 보면 열과 행이 딱 맞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폭이 안 맞거나, 혹은 이 횡열이 틀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걸 그냥 느낌으로 그냥 알아요. 예, 어떻게 아냐 하면은, 호흡이 가빠지는 거라. 근데 정렬이 탁 되고 팔도 맞고 다리도 맞고 막 이제 보폭도 맞고 열도 착 바르고 하면은 호흡이 편안해져요. 힘이 안 들어요. 하루 종일 연습해도 힘이 안 드는데 근데 열이 그 횡열이 꾸불퉁꾸불퉁해진다든지 팔다리가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을 그 연습을 해도 엄청 피곤해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그참 군대 생활을 하면은 그런 걸다 느낀 거예요. 특히 의장되니까 그것이 더욱더 그게 이제 열과 행이 맞고 그런 것이 또 생명이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그 이제 의장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걸 느끼죠. 근데 우리에게 인생의 영원한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기준점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준점이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사람들한테 하는 큰욕 가운데 하나가 근본 없는 자식이다. 근본 없는 자식. 그 근본이 없으면은 근본을 모르면은 욕을 먹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기준점이 없으면은 뭐 후레 자식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근본을 아는 것이 기준을 아는 것. 그 기준을 알아야 인생에 질서가 생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긴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할그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형상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형상인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을 또 지으셔 가지고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동산이 바로 그 기쁨의 동산이죠. 예, 그 기쁨의 동산은 바로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산다는 것, 이것을 이제 구약 안에서는 참 율법과 여러 가지 어떤 의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예표로서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과 연합된 바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 안으로 오시는 하나의 씨, 신랑이시구나. 예, 그래서 이 신랑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할 자다 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영세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증인과 증거는 좀 차이가 있다. 증거는 이렇게 무엇을 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지만 증인은 이제 증인이 된다는 말이 있고 증거를 한다. 증거를 한다 하잖아요. 증인은 된다 하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마치 복사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그 말씀이 육체가 됐는데 그 육체가 그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나타나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이 나오는 거죠. 콩에서 콩이 나오고. 이렇게, 보리에서 보리가 나오듯이, 보리가 갑자기 쌀이 된다든지, 쌀이 보리가 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개에서 개가 나오고, 소에서 송아지가 나오는 것이 독생자죠. 예, 그래서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이 나온다. 예, 그래 이제 독생자라는 것은, 참 외아들이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독생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독생자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나오면은 아들들이 나오면은 그 아들들은 다 독생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준점, 영원한 근원, 근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표현된 사람을 그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어떤 사람을 봤냐면은 선악과가 기준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해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악과를 기준으로 내가 탁 모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거기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아주 막 가득하고, 예, 그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만물은 자기 갈 곳이 있고, 다 안식할 곳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려고 한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쉴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쉴수 있는 사람, 선과 악을 아는 그 시식의 나무의 열매에 속아서 그것을 먹어야 할 음식으로 잘못 속아서 먹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속지 않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참 긴긴 과정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뇌물로부터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한 사람, 한 생명의 아들을 비로소 이렇게 나타내시게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 열매가 딱 하나가 맺히니까, 그한 열매가, 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한 열매가, 한 씨가 그래서 완성이 돼가지고 탁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봤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율법 안에서 보면은 다 그냥 객관적인 사람, 예, 객관적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기만 하면 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죠. 예, 근데 그것은 선악과를 알고 봤더니 기준으로 해서 모여 있는 하나의 단체였다는 거죠. 근데 생명 안에서 탄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죽고 다시 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육체로서 산혼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건 어떤 그 우편배달부처럼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편지 자체로 그렇게 전달하는 거구나. 그 사람이 편지가 돼서, 그 사람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근데 이런 걸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고, 그 그리스도가 몸이 된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고, 그 기준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씻김을 받고 이렇게 그냥 그걸 우리 보고 있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병을 보고 있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교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서 들어있는 독이 탁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한테는 없는 일인데, 내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선악과라는 독에 물려가지고, 온 전신에 독이 퍼져가지고, 예?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근데 독 없는 뱀, 그 장대에 달린 노병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고 있는데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어저께 누가 저기 금성누님인가 뭐 누구 정 목사님 말씀을 올려놨던데, 뭐저 왕십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듣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광야에 나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참은. 예. 그뭐돈 버는 일을 할수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뭘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또 마시는 물도 그 반석을 쳐서 내는 물을 먹고, 그내 힘으로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예, 위에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애굽에서 찌들었던 그 노예 근성을 거기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가 되고 생수가 되고, 그리고 그걸 씻어내고 세례를 거쳐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혼자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럿이 단체적으로 짓는 것이죠. 예, 단체적으로 짓는데, 그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으로 농사를 짓고 율법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격 안에서 이 완성이 돼서 인격의 열매가 딱 나타나니까, 비로소 그 율법 안에서 선지자였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 그래서 참그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나타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예, 이 사람이 교회가 돼. 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우리 짓는 가나안 땅의 실제가 된 거죠. 예, 그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의 실제는 교회다. 교회. 예,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는 교회의 문에는 양 기둥에는 양의 피가 발려 있고, 또 문설주 그저 임방에는 거기도 양의 피가 발려 있고, 어린 양의 피죠. 예, 근데 그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부풀리지 않은 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는,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빠져나가는 쓴나물을 먹는, 그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문자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동감 있게. 그래서 오늘의 내가 교회를 보니까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예. 그래서 또 씻김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이런 세상에는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어딜 가봐도 잘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동호회를 가도 뭐 바둑 동호회니 뭐 등산 동호회니 이런 데 가가지고 새로워질 게뭐 있겠습니까? 새로운 산도 있고 새로운 바둑 기술은 배울 줄 모르지만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다는 거는 날마다 우리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교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성숙된 이 세계가 이렇게 표현되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도 알수 없는 더 축복된 삶이 계속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저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27절 요한이 대해 또 말씀하셔,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5장 27절이죠. 딱 여기에서 핵심의 말씀이 요한복음
35장 27절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 여기서 확실하게 그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모르죠. 인정을 안 하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은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지, 나사로, 부자, 청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계속 일곱 교회에 그 전하는 말씀도 책망과 칭찬과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린이 같은 야곱, 티끌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곳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 이름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주에 대해서 그 분수물이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거. 그 뜻이 꼭 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 같은 내가 교회에서 둥글려져 가지고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진주로 나오는 거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진주가 되는 거. 이 말씀이 아침에 딱 들리더라고요. 아멘. 그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계속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그 영원하신 말씀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 티끌이 어떻게 알아요? 조그만 씨가 와가지고 많은 과정을 걸치면서 그게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형제들과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걸치다 보면 그게 자라잖아요. 제가 자라듯이. 그러니까 요즘에 탕자 내가 탕자였고 내가 38년 된 병자였고 부자, 나사로, 뭐 가난한 자 이걸 종합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구원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된 거죠.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 항상. 인간이 뭘로다가 예수를 사겠습니까? 뭘로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앞으로 오시는 자를 예언했듯이 지금도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어라. 이미 와 계신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죽어도 사는 자리에 죽은 자가 옮겨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는 정죄뿐이 없더라고요. 어저께 아들 며느리 집에 가서 구라지를 이제 남편이랑 치워주면서 지금 이게 네 번째 집을 산 건데 얘네들이 집을 관리를 못합니다. 해주면서 그전에 컴플레인 많이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며느리가 준 그 뭐가 있는데 망치를 다 후드려 팬 거야 내가. 이 정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또 정죄하고 나도 괴롭고 걔들도 내가 해주는 거 반갑지 않은 거야. 그냥 앙알앙알 대면서 할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이게 한 번, 두 번 치워준 거니? 이러면서 며느리, 응? 아이, 그럴 거 아니야. 왜 저런 여자를 얻었니? 응? 그게 바벨론 세상이라. 응?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서 네가 누구기에 손가락질을 하느냐,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그 치워주는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구라지를 싹 치우고 나니까 너무 존고해요. 꼭 내게 오늘 비가 내리듯이 그게 싹 씻혀서 나간 것 같아, 기분이. 그러면서 사랑으로 다 대해지는 거예요. 그 범죄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한테 좋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살면 니네 건강에도 좋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렇게 살리는 영.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가 됐고. 이 아침에도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참, 잠깐만. 네.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은실이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 은실이가 왔는데 그래 좀 이따 하니까 또 평강에도 온 거야. 근데 이제 아빠 엄마한테 이제 차를 사준다고 새 차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테슬라 뭐 모델 Y인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뭐 까맣게 이렇게 뭐 차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은 있었지만은 뭐 원래 말이나 내년에 돼야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어제 그렇게 은실이 하고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참 사는 것도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 참 내가 뭐 자살 돈이 뭐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근데 또 이제 먼저 차도 은실이가 원래 타던 거였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한 지금 8년 정도 타고 다니다가 그래 이번에 이제 또 테슬라 모델 전기차예요 전기차 Y 그래가지고 참 뭐 이렇게 자식과 며느리지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보여지고 예, 감사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또 새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아멘. 와우, 할렐루야. 네. 축하합니다. 오빠 제 말 들려요? 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이고. 참.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든지 꼭 오는 것 같아요. 저기 뭐지? 이번에 가가지고 저기 그 성명숙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 함께 만난 그 친구랑. 근데 너무 그 명숙이가 그 월철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혼자서. 아, 근데 월터가 연결이 됐다 하더라고. 월터가 그 수영장에서 하이 하고 서로 말을 하다가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여자가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라 하더라고. 근데 남자가 뭐 부족한 게 없더라고. 직장도 그렇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뭐 매주마다 뭐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 그 취미로 고기 잡고, 그래서 맨날 월터랑 배, 저기 태우고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실감했어요. 아, 잘됐다. 정말 아,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 우리 집에 같이 와가지고 하여튼 같이 점심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갔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사람이 진짜 괜찮더라고. 참 오빠도 오빠의 삶을 보면은 그냥 진짜 막 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리석은 낭비처럼 그렇게 옛날부터 보면 어리석은 낭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냥 팍 던져버리고 사는 그런 오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였지만 어리석은 낭비라고 보여지지만 정말 그 오빠의 그 삶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뭔가 부드럽게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은혜가 항상 이렇게 소리 없이 내려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저 개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그 정말 보상을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 세계의 어떤 비밀인 것 같아요. 아멘. 참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아까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그 구절에서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면은 그 아름답지 못한 말을 들으면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참 이상해. 그 진짜 뭐 어떻게 그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나도 그냥 꾸준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왜 좋은가 이렇게 정말 그 나는 없고 이렇게 그리스도만 있는 정말 아무리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그 긍정 안에 해석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가서 옛날에 그 소모임에 가보면 나 항상 느끼는 게 아 서로 진짜 천상의 언어가 이런 거구나 천상의 언어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있구나 아멘. 이런 속에서 그렇게 맨날 그 말을 주고받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녹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 은혜의 강물에 그 강물 속에 뭐가 맨 처음에 그 어떤 시체나 뭐가 이렇게 딱 던져지면 고기들이 와서 막 살점 뜯어먹고 뭐 뜯어먹고 그 다음에 뼈만 남으면 뼈가 이렇게 쓱 가라앉아서 있는데 그게 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그 뼈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또 거기서 흩어진 그 뼈의 그 부스러기를 또 플랑크틴처럼, 플랑크틴인가 그 미세한 생물이 또 그걸 또 이렇게 공기처럼 먹고 이렇게 또 살고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까지 안 녹아지는 그 이빨도 그 물 속에 있으면은 그 물 속에 불어서 찰랑찰랑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형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 말씀의 비유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은 그 찰랑찰랑한 그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천상의 언어와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삶과 그 귀로 들려지는 아름다운 것들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그런 그 환경 안에서 그 거듭난 생명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정말 행복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것만 생각하면서 즐거운 것만 생각하면서 살기도 우리 인생이 참 모자라는데 아멘.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아니고 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어디로부터 오시나 우리가 정말 그 유월절에 그 아까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아무것도 이렇게 거품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그 정말 진실만 있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서로 표현하고 또 투명하고 밝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기 우리 오레곤 식구들 내가 다 오라 그랬어요. 뭐 신무뛰든 아니든 다 함께 모여서 뭐 말씀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얼굴이라도 보면서 만나자 그래서 그냥 오늘 일요일날 같이 모이기 위해서 제가 음식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화면을 끄고 있어도 듣기만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아, 할정이 역할이 큽니다. 아멘. 아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해장이처럼 살지 못하죠. 각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멘. 해정이 같이 살면 해정이 같이 못 사는 사람은 사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주신 대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길이구나 이렇게 저는 알아져요. 왜냐하면 네. 내가 오빠 같이 살 수 없고 내가 해정이 같이 살 수 없고 내가 누구 같이 살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져요. 못 살아.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인생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사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아지고 자 오늘 오빠 말씀 듣는데 참 오늘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소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신랑을 소개하는 말씀. 오빠 점 너무 아멘이 오빠가 그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신랑을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 예수잖아요. 첫 최초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우리 신랑으로 정말 오신 예수는 교회로 오신 거죠. 나 개인이라도 또 나 개인으로도 오셨지만 또 교회로 오신 거죠. 나 개인은 너무 좁고 저기 하니까 교회로 오신 거라는 걸 제가 이렇게 오빠 말씀 듣는데 너무 아멘이고 자 오늘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또 기준점은 그 기준점이 없으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점, 또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아니면 교회도 너무나 이렇게 헷갈리죠.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너무나 우리가 헷갈리는데 오빠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아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요한이 물론 자기가 그 잘못해서 그 죽임을 당했지만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쓰여진 만큼 쓰여지고 이렇게 죽은 거기 때문에 요한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진 만큼 쓰여지고 가면 그것이 끝이구나. 그것이 끝이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리가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건데 자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너무 아멘이에요. 나는 나만큼 살 수밖에 없고 나만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잖아. 우리가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지식을 먹고 내가 부정이 나가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하나같이 된 거지 그럼 내가 생명이 와서 내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그 지식의 나무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부정이 나가면 그 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자라는 경험을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참 너무 그 감사하고, 내가 하루아침에 그 그리스도가 다 된 게 아니고 내가 많은 과정을 겹치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멘. 내가 너무너무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가 그 이렇게 오늘 영식이 형제 말씀 이렇게 듣는데, 그 오늘 그 임신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 저도 그 독생자가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그 독생자도 저도 참 이렇게 헷갈렸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 말씀 듣다 보니까 독생자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의 생명도 있고, 뭐 새의 생명도 있고, 물고기의 생명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 독생자예요. 이 아, 세상에 네.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걸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독생자의 그 생명을 받은 거죠. 하늘에 속한 거, 이 세상에 없는 거. 아, 그것을 내가 아니까 담 독생자란 생명은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속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낫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것을 독생자라고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알아지고, 또 인친자라는 것은 그 영식 형제가 그 인친자를 말씀하는데, 그 인친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 과정을 거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누구하고도 이렇게 뭐 갈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뭐 끊냐, 이런 얘기도 제가 뭐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으래.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영이 나한테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시면 내가 누구하고도 내가 가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아멘.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내가 버려질지언정 나는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버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거야. 내 안에서는 영원히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 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네. 그 가르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너무 아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거듭난 생명들이 왜 가르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저는 이것이 내 교회다, 저것이 내 교회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지방교회에서도 나올 때, 내가 나올 때 내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들었는데, 아, 여기 와서도 또 내가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아픔을, 내 개인에 대한 아픔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아픔을 내가 여기서 또 겪더라고.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함께 살던 형제들이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러는지 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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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리스도가 나누어야 되는가. 그냥 투표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11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또 투표하면서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고, 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형제니까 좋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 아프고, 우리는 서로가 교회가 아틀란타 교회는 아틀란타 교회, 2PM은 2PM, 또 함께 가는 게 함께 가는 교회, 우리가 다 11에서 우리가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나온 사람들끼리라도 우리가 더 서로가 우애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서로가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참 나온 형제들이라도 우리가 서로 듣고 서로 살면 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서로 돕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역시 대구교회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그 형제들을 모아서 형제들을 이렇게 양육하셨잖아요. 양육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사역이 이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나. 지금은 목사님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참 목사님의 사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면 된다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면 된다는데 우리가 교회가 또 어려우면 모이는 장소가 또 어려우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 있을 건데 그렇게 나와서 또 헤어져갖고 서로가 여기가 아니면 안 되고 저기가 아니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교회하고 똑같잖아. 그게 뭐예요 그것이. 난 너무 그것이 나는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파요. 뭐 내가 다 이렇게 안을 수는 없지만 그 나는 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나는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도 없고 뭐 돈이 없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못할지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가 어려우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름다울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독교랑 달라서 정말 그 생명이 연합하고 사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그 연합된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교회도 아닌데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갈라진 게 너무 안타깝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제가 주제넘는 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어디가 모이든 정말 함께 교통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참 너무 이 말씀을 듣는데도 너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염시경제 말씀을 듣는데도 그 오늘 그 제가 뭐 그 말씀을 다 지금 까먹고 잊어버렸고 진짜 말하려고 했던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오늘 말씀이 예수의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그 인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친자는 그 내 몸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실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산출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했는데 물론 은혜 받은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참 또 내가 그 그릇의 영을 거듭났다 하더라도 살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과정을 또 겪는구나. 겪으면서 내가 생명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참 교회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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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야. 괜이. 아멘. 네. 제가 그 사람이에요. 네, 오늘 언니 말씀도 잘 듣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네. 제가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요새는 앞에서 보면 뒤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그치, 정말 이제 나이가 먹긴 먹었는데 언니하고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언니들한테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 어쨌든 한 가지 좋은 거는
제가 교회에 매달려 있다는 거. 뭐 저는 진짜 뭐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옮겨 다녔거든요. 그 많은 짐을 다 3년마다 한 번 싸면은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이제 꼭 찾아서 다니잖아요 제가. 근데 와 가는 곳마다 싸우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그 한여름에 보면은 비가 안 오면은 논이 쫙쫙 갈라지거든요. 내가 학교를 가려면 그 논 전 논길로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좁은 논길을 왜 좋아했냐면 메뚜기 잡는 재미로요. 메뚜기를 갖다가 그 쌀 있잖아요. 거기다 잡아가지고 껴가지고 이제 다니는 뭐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메뚜기 잡고 그래서 근데 그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렇게 교회가 그냥 쫙쫙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비가 또 쫙 오잖아요. 근데 그 쫙쫙 갈라진 게 언제 그랬냐고 싶듯이 아주 보글보글한 게 그게 논에서 나오는 흙이더라고요. 아주 특별히 부드럽고 논 흙이. 그래서 저도 참 3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갈라지고 서로 편이 막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이 이상한지 저는 어느 쪽도 가지 않았어요. 그 저는 그냥 나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가 버리고 목사님하고 나도 둘이 남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독일에서도 그렇고 갈 곳이 없으니까 뭐 세상에 가서 집에서 뭐 텔레비만 보고 그다가 내가 뭐 목사님 뭐 완전하시다는데 목사님도 실수를 하시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뭐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대구 교회는 뭐 여기도 물론 이제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데는 길을 기울 리저를 안 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누가 뭐라고 했다 그래도 전 뒤돌아서 잊어먹어 버려요. 저는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래요. 그래서 누구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없어요. 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왜 저래 뭐 오빠들 아직 몇 년 몇십 년에 전 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편 저편 뭐 그게 없으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그냥 정말 내 가슴속 깊이 감사해요. 왜요? 아멘. 저는 마음을 열 데가 없어. 저는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 줄을 몰라요. 뭐 내가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뭐 같은 인생이니까 상대방을 슬프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저는 이제는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항상 늘 혼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혼자 있어도 저는 아무 외로움도 못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몸 좋고 그것보다도 나에겐 더 중요한 거는 어찌하든지 목사님께서는 우리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분들 나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꼭 먹어야 할 걸 좀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사람이 신경난다고 밥 안 먹고 살아봐요. 열받는다고 삼시세끼는 저 사람 미운 사람이 밥했으니까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어요. 뭐 허리가 구부러져서 죽어버리거든요. 그거와 같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 어찌하든지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갈 데가. 세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마음에 내 마음을 주고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어찌하든지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정말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막 진짜 재밌었거든요.
뭐 일본 뭐 한국에 미국에 살 때도 재밌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서로 막 앉아서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아 그때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요새는 각각각 가다 막 각 때마다 갈라지는 패션인가 봐요. 이게 싸우는 패션. 옛날에는 그 성향의 그 패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싸우는 데 관심이 없고, 아, 누가 은혜를 받았나, 누가 방언이 터졌나, 뭐 이런 거. 이런 데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기도와 그러한 뭐 성령, 뭐 방언 기도, 그때 내가 일반 기도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경쟁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하지만 요새는 제가 조금씩 해요. 네.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면서 생각이라기보다도 이제 말씀 생각하며 나를 나 같은 인생을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으로써 나를 긴도 우리를 길을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게 다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 어쩌면 또 갈라질 건 갈라지고 찢어질 건 찢어지고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추스리시는 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다닐 때 쌀을 겨를 막 치잖아요. 이렇게 툭툭. 아, 우리 엄마가 그 쌀 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거는 다 떨어져 나오고 돌도 다 빠져 나오고 이제 중요한 것만 탁 남더라고요. 이렇게. 뭐를 하시는지 그냥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참 패션처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오빠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누가 미운 사람은 저는 없어요. 정말 미운 사람 없어요. 그냥 교회 집에 한 사람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반가워요. 저는 무조건. 여기 KK분이라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글이 안 보이면 괜히 은근히 궁금하더라. 궁금하더라고요. KK라는 분 잘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그냥 안 나오시면 분명히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것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면. 아멘. 네. 그리고 또 교회 식구가 없으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내 혼자 나가는 게 아무 소용 없거든요. 교회 식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아무리 교회 옛날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또 저는 이렇게 이제 갈 데가 없으면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교회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혼자서 졸다 기도하다 졸다 그런 짓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랬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없고 나 혼자 막 홀로 있는 건데 아니지 사람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관심이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어쨌든 제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가. 아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아니에요? 말씀이? 아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여기 뭐 모르잖아요. 내가 뭐 오빠하고 친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빠도 이제 알게 되고 오빠의 인격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오빠의 그 인격을 먹으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내가 길거리에서 오빠 만났다 오빠도 쫓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오빠. 교회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저는
어둘째는 아, 내가 이렇게 15년 동안 교회 아, 생활을 했죠. 정말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서부터 뭐 어둘째는 옛날에는 뭐 하실 일할 때는 그 여호와 증인들이었거든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그분들이 나를 전도를 하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문성장수 옛날에 서울에서 일할 때는 또 그 미트렌젤스 있는 그 거기가 그 문상명씨가 리더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좋은 모습들이 의상 그래가지고 또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차피 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불교만 미신만 믿었어요. 미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는 굿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좀 막 힘들다 그런 막 굿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말이 한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는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안 좋아서 집을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무당을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무당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갖다 마당 한 군데다가 그냥 앉혀놓고요. 막 무당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는 세상은 믿는 것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누구나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중심이신 그런 데를 이제 가슴에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 품에. 아멘. 하나님의 품에 제가 안겨야지 정제가 안 되고 흔들림이 없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뭐 그 하나님 품에 진짜로 안겨 있으면 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름답잖아요. 그럼 왜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자. 그 핵심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 아멘. 그게 무슨 뭐 여기 앉아도 그냥 맹숭맹숭 하잖아요. 지하든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핵심적으로 다 그게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첫 자리 사람의 위치 돌아가서 본을 표현하는 삶 그게 가장 안전한 사람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멘. 아무튼 언니도 고맙고 오빠도 고맙고 여기 정수변을 내려오시고 회장님은 뭐 늘 교회 앞 문정에서 문 열고 문 닫기 뒷문에서 들고 앞문에서 들고 회장님은 이렇게 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갈 데가 없어서 여기는 매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스카이프를 만드신 거예요. 오빠 아세요? 아멘. 스카이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아틀란타까지 교회를 맨날 다녀요. 스카이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해 있는 정수경 언니도 보고 KK부도 있고 혜정이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스카이프가 없으면 뭐 우리 같은 머리로서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오늘 괜히 두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찾아가고 교회가 생명의 중심으로 와자 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연희 씨. 아 연희가 너무 시원시원. 나는 지혜 언니 말씀에 좀
하고 싶어요, 오빠. 예. 지혜 언니를 보면서 참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침에. 그 탕자가 왔을 때 다 그 사람이 반지 껴주는 게 옳다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껴주는데 쟤는 나가서 아버지 은혜 받은 거 쏟고 갑질하다 왔다 그거지 결국은. 근데 무슨 교회에서 받아주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붑니까 이러고 컴플레인 하잖아요.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식이 오빠 하고도 이제 조금 이렇게 실갱이가 제가 있었는데 어린 기 이제 콱콱 찔르는 그런 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그랬냐? 그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타이로도 못 가는 그 하늘나라를 그 말씀을 저는 아버지를 찾으면서 바로 그 말씀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한테 그 말씀이 왔냐면은 돈 내가 무슨 돈이 수십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고 네 주제가 무슨 뭐 박사과정을 밟았냐 아니면 고등학교 타이로라도 가졌냐 없어요. 뭘 딴 게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걸로도 내놓을 게 없어. 근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적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고 근데 그 후에 뭔 일들이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된 예수한테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고 컴플레인 해요. 지금 교회가 갈라져서 그짓 하듯이 원래 이현래 목사님이 먼저 계셔서 세례주고 그랬는데 저 예수가 뭔데 저쪽으로 가가지고 2PM으로 가서들 난리합니다. 이러고 송사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장님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는 거라는 것을. 근데 뭐를 모르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말씀의 육신이 된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온 것은 길, 요한은 그 예수가 오는 길을 예배하신 거고 그 예수는 그 요한이 그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저 지금 현재 2PM의 그 영식이 오빠도 그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장성한 분량의 말씀까지 임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자리에 옮겨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그래야 퀘스천이 돼서 타이로 그 말씀의 정상의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안 생기고 에이 나는 골치 아프니까 이런 내끼지 않아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오랫동안 그 요한이 세례 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임하면은 내 아들인 것은 알게 되리라. 지금 저희들이 그 자리까지 간다고 알아집니다. 아멘. 이거 정말 실 상황이 된 거예요, 대구 교회가. 아멘. 우리가 이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여기 이단 소리 그 타이로 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응? 그렇게 아. 시작해서 지금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이 가고 있잖아요. 상근이 형제 같은 사람 제가 처음에 볼 때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구교회에 있나? 어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꼭 다윗 같아. 어머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령을 전하고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으로 옮기셨잖아요. 그 씨앗이 네.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언니도 그러니까 지금 아틀란타 교회에 언니도 계시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죽은 자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아멘. 살았으니까 감정이 있는 거죠. 아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하고 뭐 혜정이가 이렇게 다리 역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아멘. 요즘에 정말 대구교회가 이런 온전한 자리까지 쉴 상황이 돼서 간다는 것이 세상에 지금 대구교회 성령을 강조하고 목사님, 뭐 상근이 형제, 이영식 오빠 이런 분들 누가 감히 말씀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아멘. 어? 세상이 대구교회에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를 뚫고 나오는 것이 지금 대구교회라고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디 갔어? 이렇게 화면이 안 꺼졌네? 뭐 이렇게 얼굴 보여도 좋은 거야. 왜 연이 얼굴 안 보여? 내 얼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내가 그냥 요새 너무 부시부시해요. 세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했어요. 세수도 안 했어요. 아멘. 이제 그 뭐 그 누님 올려놓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만 근데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좀 가슴에 새겨지면서 들려지냐 하면 다 우리 이엘레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예, 다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 그 우리 뭐 수없이 들어오신 말씀의 반복이기 때문에 더 그게 이제 가슴에 그 새겨져 있는 것이 다시금 또 확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 내려오는 만나와 그냥 솟아나는 그 물 그야말로 자기 힘 하나도 안 드리고 뭐 주는 것만 받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은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오잖아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그 이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아말렉이 온대. 아멘. 맞아요. 아말렉이 온대요. 그 또 뭐 우리 이게 다 옛날에 들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여리고 성이고 가나안 칠적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그 어떤 이 구약의 어떤 율법 안에서는 구약의 안에서는 어떤 지역이고 뭐 종족이고 이렇지만은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과 또 가나안 칠적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참 너무 우리는 너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인생이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은혜를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네,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뜻과 이런 건 아무 그게 없어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한 것이 이게 실제가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갖고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자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참 자존감이 내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단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단체적으로 내 혼자 자존감 탁 하고 있으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연인 말과 같이 이게 교회 안에서 생기는 자존감.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 자존감. 예. 네. 그래 참 한 몸된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 세정 작용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 참 사람 되게 하고 늘 우리 그 피부를 또 속을 이렇게 다 프레시하게 씻고 깨끗게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그 말씀이란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이 들어가 가지고 막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막 해 가지고 막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신기한 일이다. 이 그리스도 인격의 세계가 예, 참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함께 교통을 나누는데 너무 은혜롭네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함께 사실 때는 육체로 사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죠. 몰라가지고 그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십자가로 가실 때 죽으러 가실 때 너희들이 내가 가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냐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다 으뜸들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으뜸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영이 오시니까 자기들이 으뜸들려고 하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영이 오시니까 과정을 거친 영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다 자기들이 으뜸들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오늘 그 사복음서를 썼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오바 말씀이 너무 아멘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정말 교회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곳이구나 이렇게 제가 너무 깊이 알아요. 그 양고기를 먹는 곳에는 정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가릴 수 없잖아.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 주신 거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걸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그 갈라짐이 없고 분쟁이 없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과가 꼭 필요하구나. 내가 선악과가 없으면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처럼 그 영이 우리가 거듭을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생명으로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면 내가 교회가 아니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떠들이죠. 나 혼자 그냥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갖고 나 혼자 그냥 행복한 거야. 나 혼자.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왜 우리가 오빠가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질서가 생긴다. 교회 안에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질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질서가 깨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잖아요.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갖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고아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 붙어서 살 수 없잖아요. 괴로우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의 이름은 그것도 다 삼키는 거 삼키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만 삼키지만 마음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교회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교회를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아파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는 다 은사가 있잖아요. 말씀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의사.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갖다 내세우고 또 뭐 교회를 또 물질로 돕는 은사 다 은사가 틀리잖아요. 그런 은사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하면 그게 은사가 헛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은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은사를 잘못 쓰이는 거잖아요. 아멘.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하지만 형제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내세우고 주장하니까 교회는 얼마나 그 우리가 뭐 해도 저는 그래서 그 봉사도 소리 없이 해야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 그게 알았어요. 왜냐면 그 괜히 다른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할 수 있잖아. 어린 형제 자매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좀 제가 이렇게 알아지고 참 내가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는 바람에 내가 또 아담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바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다는 것이 나한테 더 깊이 은혜가 되고 아이 참 그 선악과가 있는 것도 은혜구나. 저는 요즘에 그것이 깊이 알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누구랑 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 반면에 얼마 있다 보니까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처음에 와가지고 잘 막 하다가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응?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자매는 틀렸습니다. 쟤는요 턱받치고 말씀만 들어요. 이렇게 벗겨서 신디를 일하는데요. 저 가시나는요 턱받치고 말씀만 들어요. 고르고 고자질을 하니까 걔는 좋은 거를 택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그냥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잘 믿었다고 막 그런데 나중에 예수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는 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마라. 만나가 그날그날 내리고 교회에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먹은 걸 가지고 그 만나 내린 걸 갖다 저장해 놓아서 보니까 구더기가 나고 썩었잖아요. 옛 믿음이 제가 아는 것이 썩은 거야. 그걸로만 살 거 없고 생수가 이렇게 매일 내리는 거. 네? 형제 자매들이 이게 교회라. 지지고 볶아도 지지미는 나와. 지지미는. 아멘. 대구교회는 정말 이제 세상을 향해 뭐 니네들은 성령을 디나이하고 인정 안 하는 이단이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이열래 목사님이 이 딱지 띄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게 현재 딱지 띄는 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가끔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난 이분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그 사탄들 쫓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도 대구교회를 인정하는 날이 오기 위해서 이열래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PM에서. 할렐루야 언니 오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여튼 오늘 너무 아주 풍성한 교통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지금 또 이렇게 오늘 이런 만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이제 또 마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를 이제 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기준이 됨으로써 참 인생의 자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었던 그 어둡고 캄캄했던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매일매일 물러나고 밝은 빛으로 오시는 당신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육은 무익하다 했지만 그러나 이 육으로 인해서 또 당신을 표현하게 되고 이 육이 악의 화신이었지만 이제 또한 생명의 화신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살리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전부 다 얼굴도 다르고 하나도 같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운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가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를 이런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었던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을 하셔가지고 새롭고도 산 소망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이 연합이 돼서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생명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 온 땅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